예, 반갑습니다. 민들레 파멘기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훈련교사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민들레 파멘기프트는 장애인 근로인들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저희는 수경재배 쌈채소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봉투 안에 8가지에서 9가지 정도의 쌈채소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봉투 한 세트로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 일부 공간에 옛 시청 본관동 기념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범서 청주시장은 28일 오전 열린 77회 청주시의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영근 의원이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논의협의체 제안서의 선택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묻는 질문에 협의체에서 제안한 선택권고사항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남아있는 부분을 활용해 부지 내 광장 또는 공원 등에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제안을 하도록 설계고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관의 장소적 역사성을 존중하고 보존 또는 이쪽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것은 사업부지 내 적정한 위치를 결정하라는 의미로 우리 시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선택 권고 사항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남아있는 부분을 활용하여 부지 내 광장 또는 공원 등의 기념 공간을 조성하는 제안을 하도록 설계 공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사드 등 협의체의 보존 요구 사항 외에도 정문 명패, 외부 확성기 등 기념될 수 있는 시설물을 별도로 떼어 보관, 보존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협의체 보존 요구 사항 위에 정문 명패, 외부 확성기 등 기념될 수 있는 시설물을 별도로 떼어 보관, 보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 의원의 청주시청사 옛 본강동 일부 존치 사업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자는 제안과 옛 청주시청사 본관 건물 일부 보존 추진위원회를 민간 합동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이미 청주기록원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여야 후보자들의 공통된 철거 공약에 따라 시청사 건립 TF팀과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 만큼 이제는 소모적 논쟁보다 시민과 청주 미래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메시지가 설계자의 창의를 또 받아서 장소를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설계안이 확정되고 또 그 설계안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계 제공을 추진하여 시민과 청주 미래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일방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이 시장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어떻든 그 서로 그 이해하고 시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소통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그 각 그 구청을 방문해서 시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일일이 하나씩 대답하고 답변을 주는 거 봐서는 그래도 시장님이 그런 어떻든 그런 일방 소통이 아닌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 일방 소통이 아닌 우리 좀 적극적으로 쌍방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